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뭐 양시장 모두 이제 강세 마감했죠. 아시아 전체 시장도 이제 강세 마감했고요. 어 오늘 뭐 러시아 디폴트 사태가 이제 오전에 좀 나오긴 했지만 뭐 미국 나스닥도 크게 빠지지 않고 되려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고.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도 거기에 영향권이 좀 없다. 그냥 정치적인 의미다 이런 어떤 해석으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개별 주 단에서는 셀트리온의 이제 음 이제 베그젤마 이제 브랜드명이죠. 예.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이제 승인 권고가 떨어졌고 그 부분에 이제 유럽 출시가 임박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강세를 최근에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고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환율 하락이죠.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반락하면서 또 이제 뭐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어느 정도 좀 꺾이는 뭐 추세가 완전 꺾였다 이렇게 좀볼 수는 없겠지만 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 둔화도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코스피 1.49% 상승, 거래대금 7.5조니까 이제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의미를 엄청나게 크게 가져가긴 좀 어려운 어떤 상승할 때 거래량 폭증하는 게 거래대금 폭증하는 게 이제 사, 이제 그 되게 좋은 신호죠. 어, 그래도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오늘 840 종목 이상 승 하락 종목이 69 종목. 2,400포인트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770포인트 2.7% 상승했습니다. 오늘 어,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였는데요. 어, 거래대금도 6.5조. 예, 거래대금도 이제 터지진 않았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종목 수가 1300종목. 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특징,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는 부분이죠. 2600억 순매수고요. 오늘 기관은 뭐 양시에서좀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단으로 좀 하진 않았네요. 98억 정도 순매도.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2 2 0 0 계약 정도 순매도 했습니다. 음, 아시아 시장도 이제 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 상승에 힘입어서 리케이시가1.4% 강세, 홍콩도 2.4% 강세, 대만도 1.6% 강세, 상해 증시도 0. .8. 와 상해 증시 이거 끝없이 올라가네요.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라인 되겠죠? 예, 네. 저항할 수 있는 저항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들어온 것 같고요. 원 달러 환율은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예, 1,282원, 3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지켜냈지만 예, 위에서 좀 발라가는 흐름으로 시장에 좀훈풍을 줬고 외국인 수급을 좀 플러스로 만드는 역할을 좀 해준 것 같고요. 음,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대두유라든지 예, 이런 소맥 가격, 이제 곡물가가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 조금 의미 있고요. WTI는 아직 떨어지는 어떤 확실한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 갱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는 얘기를 좀 드렸죠. 어, 미국장 한번 좀 훑어 보죠. 차트적으로. 예. 지금 S&P 500 지수가 급락했다가 급반등하고 있는데 음, 이거 아직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약세장 속에서 반등하는 요런 국면에 지금 예. 들어온 모습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것 같고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약세장 속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 전개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베어 마켓 속에서 약세장 속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반등, 일시적인 어떤 상승 랠리 이 정도로 아직은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증시도 마찬가지죠. 예. 나스닥 증시도 역시나 약세 국면 속에서 이때 이제 이런 중장기 평선 저항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일적인 반등 100%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중 이제 여기 21선 저항을 받고 있고 여기는 또 61선 또 저항란이 있죠 여기 와서 또 저항을 받게 되면 또 하락 추세로 또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뭔가 좀 개선되는 어떤 그런 추세 전환시킬 만한 포인트가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흐름이 한번 이렇게 어 꺾이면 에, 돌아서면 이제 또 상당히 또 오랜 기간 또예 약세 국면을 좀 하는 게뭐 시장에 또원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7개월 정도 빠진 어떤 흐름은 어, 아직 뭐 끝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구간을 가지고서 지금 상승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뭐 굉장히 바닥이다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또 다른 어떤 전략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수의 한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난주 말미 이제 반대매매성 물량이 많이 나왔죠. 신용 융자장구 초록색 선 보시면 급락하는 예, 흐름을 좀 보여줬고 20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음. 19조 2천억 정도.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물량 자체가. 그래서, 음, 한 3, 4조 정도 빠지면, 야, 이거 많이 찐, 나왔네 하는 수준일 텐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뭔가 당기 바닥에 튕겨 오르는 어떤 기술적 반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차트 흐름을 좀 보면요. 코스피, 예, 코스피 차트도 오일 선을 돌파하고 올라서는 형태로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요. 주봉으로 볼게요. 예, 이게 중장기 라인 여기 걸쳐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오일 선 돌파해서 예, 단기 탕 튕겨 오르는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전개됐고 주봉 차트 보면 여기 중장기 라인에서 딱 지지를 하고 튕겨 오르는 그런 형태. 예,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낙포과 대한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반등을 해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유이 이제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번 반등 나올 때막8%막 10%씩 올라가는 또 이제 개별주들도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오늘 뭐 강세 흐름들, 굉장히 센 흐름들을 나타내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이제 오늘 이제 매일마다 이제 이렇게 복기 영상 시장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상황 이제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오늘의 상황을 다 종합해서 합쳐가지고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이제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은 이랬지만 추세는 아직은 뭐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판단을 전략들을 세워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상황을 가지고서만 이제 거래 전략을 한다면 당일 단타 거래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의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많은 섹터와 이제 종목군들이 어, 우리가 뭐 3에서 5년 정도를 내다볼 때는 굉장히 저점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실적 대비. 예, 네, 앞으로 성장 대비 굉장히 레벨 다운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그건 이제, 이제 타임 프레임을 굉장히 길게 놔둬놨을 때, 이제 어떤 저점의 위치라고 볼수 있는데,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코스닥증시를좀 길게 늘어뜨려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2008년도 뭐, 뭐미중무역 분쟁 때도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코스닥증시가 그니까, 러 어, 요 정도는 진짜 낮은 위치, 막, 어떤, 어떤 종목들은 막 진짜 처참하게, 야, 이거는 뭐, 주어 담아야지 할 정도의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등이 또 거세게 이렇게 나왔는데, 음, 또 이제 이제 이렇게 또 빠졌죠. 예, 한일간의 이제 수출 분쟁. 음,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사, 보세요. 예, 2019년 대비해서 3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예, 올라 있죠. 예, 분명히 이제 이때 괜찮은 종목들, 야 저점 기회다 해가지고 샀던 사람들 이때까지 들고 있었으면 이제 예,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그대로 여기 한번더 내려 꽂았고 또 여기서 또 내려 꽂았고 했을 때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도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반토막은 났을 거예요. 예. 네, 코로나 때. 그렇죠? 예. 네, 반토막 이상도 났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견디기 어려운 어떤 투자라면 여기서 이제 어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어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임 프롬을 길게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매수해도 된다는 관점을 가지지만 어, 사이클적인 관점에서는 여기가 저점일까 하는 어떤 의심들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이제 과도한 포지션을 한다든지 레버리를 쓴다든지 여기서 이제 오인을 한다든지, 에, 너무 저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모든 어떤 여유 자금을 여기서 투입해 가지고 이제. 2018년도 이제 가을쯤 되잖아요. 이때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 요때까지 한 1년 6개월 되는 기간 동안 고통에 이제 예. 사실 좀 흔들릴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또 기간에 또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너무나 이제 예. 이게 바닥이다. 확신을 하는 그런 어떤 음 판단들은 굉장히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예. 종목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이제 이 멘탈 게임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어떤 멘탈 게임에서 음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하는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스닥 증시 지금 현재 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 야이더 이상 빠질 수있나하는 정도의 어떤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바닥에 갖고 확신을 해가지고 여기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해나가면 아까 보셨듯이 예 거기도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거기서 더 빠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증시거든요. 예 지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어 뭐랄까요 맞출 수 없어요. 계속 맞출 수도 없고 맞춘 사람이면 이제 이미 뭐그 사람 몇 조의 어떤 거부가 돼 있는 상태겠죠. 음 그래서 뭐, 워런버핏이든 투자의 허, 현인들도 이 타이밍적인 부분들, 바닥이 어딘지를 알수 없고, 바닥은 어떤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지금 어떤 환경, 대내적인 환경을 안고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공식화, 일반화 할수 없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닥이 어디쯤이다 뭐 지금이면 뭐 사도 된다 이런 전략들을 내세운 어떤 사람이라면 사실 에 걸어든 게 낫죠 에,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 이제 바닥입니다 이런 에, 저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귀가 솔깃하고 이제 들어보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지금 뭐 여기가 바닥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라 에, 지금은 약세장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바닥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뛰어드는 거는 굉장히 스스로를 이제 힘들게 할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자기가 이제 멘탈에서 지면 사실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대내적인 환경에서 좀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흐름이 완벽하게 전개되는 어떤 조짐들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의 어떤 흐름이고 원 달러 환율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뭐 완전히 뭐 바뀌었다, 수출이 돌아섰다, 예를 들면 인플레가 완전히 꺾였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심해서 포지션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 큰 어떤 지점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별 전략, 섹터별 전략은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셀트론만 보더라도 이제 알수 있잖아요. 예.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 와정 속에서 저점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어떤 모습들이 전개됐죠. 그리고 120일선을 깨트린지 예. 지금 몇 개월입니까? 거의 한 10개월? 이 예. 정도 만에 처음으로 강하게 예, 양매수 이제 메이저 외국 기관의 양매수 패턴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음, 뚫어냈죠 그래서 이게 아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는 또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또 이제 인플레 고유가뭐 이런 금리 이런 환경에서 예,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이런 기업이 예, 또 해외 시장에서 도 매출을 줄어내는 이런 기업이 아,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는 명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 하면 시장 대비 강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섹터나 종목단의 어떤 전략들은 지수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 보시고. 셀트로 오늘 이슈 있는데 한번 체크해 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죠? CTP16이 이제 유럽, 그, 어, 이약품청에서 이제 그 승인 권고를 이제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두달안 짝으로 이제 정식 승인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 들어가게 될것 같고요. 유럽 쪽하고 이제 미국 쪽이 뭐 거의 비등합니다. 매출 구조가 전 세계에서 는한8조3천억 정도. 네, 항암 시밀러기 때문에 어, 침투가 그래도 자가면역보다는 좀 빠를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기대되는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어쨌든 매출 증가에 대한 예, 기대감을 좀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호재가 오늘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유럽에서 이제 지금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입니다. 2조 정도 되네요. 유럽은. 그리고 미국은 3조 3천억 정도. 예. 그래서 두 시장이 예, 전 세계에서 65%에 달하는 점유율을 내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 신한금투에서는 이제 올해 요 아바스틴 쪽의 매출에 500억 내년도 600억 이렇게 좀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또 개화할 때 가격 정승을 어떻게 좀 잘한다면 예, 또 선두 주제 어떤 점유율을 또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 호재가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SG 등급이 굉장히 좀 낮죠. 예, 특히나 이제 분식액의 이슈가 붙으면서 뭐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같이 등급이 좀 내려가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환경 부분도 좀 약하다, 아직은. 예, 그래서 ESG 공시 의무화 준비에 나섰고, 전담부서를 갖출 예정이다. 이런 것도 이제 개선된 어떤 흐름이니까, 어,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바라보는 그런 수급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장기적인 어떤 수급, 또 외국계 이제 기관 투자의 들 어떤 수급에서는 ESG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에, 부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이제, 네,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청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죠. 삼성전자가 0.6% 상승, s k n 닉스가좀 상승이 컸네요. 3.7% 강세, 삼성바이오가 오늘 시청 상위 주중에서 가장 약세였네요. 3% 약세를 좀 보였고 오늘 수급 중에서는 기관이 좀 파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됐고요. 오늘 그래도 이제 어 현대차가 5.78% 상승 그리고 기아 현대차 그룹이 좀 강세였고요 어, 오늘 이제 현대오토 에버 어 같은 경우도 8.6% 강세를 좀 보이는 예, 현대위아도 7% 강세 보였습니다 셀트론이 이제 2.3%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고 최근에 조선주는 뭐 수주 기대감 계속 불고 있는 모습들이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코사에서 좀 이제 굉장히 이슈였던게장 초반부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권력됐죠. 예. 무성 증자 권리락 되면서 기준가가 이제 12만 원 정도로 시작하면서 예, 굉장히 좀 수급이 예, 단기 수급이 좀 붙으면서 25%까지 상승하는 흐름들. 이 기회를 또 기관들 가고 외국인들은 차이실은 어떤 기회로 삼았다는 거가 예, 조금 뭐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요. 사실 그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는 어떤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프로 b m 이이 인플레 환경 속에서 그래도 주도력을 보인 어떤 형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이제 권리락 됐기 때문에 이제 시총 순위가 내려갔지만 압도적인 지금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NF도 이제 오늘 2차전지 같이 동반해서 투심 좋으면서 1%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오늘, 뭐, 알테오젠이 4.8% 빠졌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차이 실어 어떤 관점이겠죠?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작용했던 것 같고, 스튜디오 드럭은 7%, 와, 낙폭이 많이 컸네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좀, 뭐, 특징, 종목별로 이때 이슈보다는요, 반도체 쪽도 오늘 좀 올라왔네요. 5.9%, 하나 머티리얼즈 올라왔고, 음, 그래서 시장의 기술적 반등과 함께, 이제, 네, 주요 종목들였던, 강세 패턴들이 나왔던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뭐 상승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의 이제 동시순매수 쪽은요 현대차 그룹주가 좀 포진됐네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이차전 쪽에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또 이제 조선업종 기업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고요 덴티움도 최근에 시세가 좋아요 예, 네, 우상향 기조, 덴탈 기업 중에서 차트가 가장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성 넘어가서 노터스는 좀 단기 뭐 그냥 급등락 주죠. 예, 네, 뭐 예외적인 케이스라 보시면 될것 같고 큰 의미를 지니는 종목들이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이토젠 이제 우리 액체생검 관련된 국내 또 기업이기도 하죠. 이런 정도가 이제 큰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큰 의미가 의미가 크지 않은 그런 기술적 반등 정도였던 흐름 정도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어, 장마갑 이슈 체크를 해 봤는데요. 오늘은 뭐 수시로 이제 비가 계속 내리네요. 예, 이번 주는 뭐 계속 장마가 있으니까 다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가져가되 네, 종목과 섹터 딴에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전략들을 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박사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